오늘 스피드 퀴즈 1등 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오셨어요. 아. 너무 답답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거든요. 네. 벼르고 나왔습니다. 예. 네,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당신 뭐야? 얘라 이 뭐야? 철부 장군? 아니 얘라 이 통과했던 설명해 통과 통과 우리 아버지 우리 가은 양이 놀러 왔어요. 가은 양 아빠랑 같이 나왔는데요. 네. 저, 뭐. 저는 저 김혜연 남편이자 가은이 아빠 김인수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김지선 씨 아 상대가 나왔어요. 아 상대 나왔어요. 지금 자 성훈군은 추석 때마다 봐요. 저 좀 있으면 초등학생인데요. 그리고 오늘은 엄마랑 형아들 말 잘 듣고 얌전히 잘할 거예요. 상담자 상담자. 컸다. 아니 우리 성훈이 아주 폭풍 성장했네요. 성훈아 오늘 화이팅 잘해보자. 그래 알겠습니다. 연습까지 했어요. 굉장히 점잖아졌네요. 네. 삼형제가 저렇게 차분한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원래 안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안 된다, 난 안 나온다 하고 하시다가 나오시게 됐습니다. 은서 어머님 자리에 예. 예. 저한테 좀 집중하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지금 방송 체질이 아니라서. 네. 근데 머리는 아니. 심하게 마셨어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미연양의 동생이죠? 원래 아빠가 나오셔야 되는데 아빠가 갑자기 스케줄상 일본 네, 가셔가지고 네, 네. 대신해서 안정환 주니어가 나왔습니다. 리틀 안정환. 미연이가 평생 뭘 잘하고? 반지키스 할 줄 알잖아. 아빠 반지키스 한번 보여줄까? 오, 응? 네. 반지키스 한번 보여주자. 아, 시켜보면서도 반지 키스는 꼭 하네요. 네. 네. 그래요. 오늘 재밌게 잘 놀다 가세요. 네. 네. 뭐 본격적으로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자, 최초 공개 우리 가족 빅 뉴스가 주제입니다. 네. 최고의 뉴스를 이야기해 주신 분에게는 저희들이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한번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더글라스 졸리 잭슨. 누구예요? 아, 언니얼. 언니얼. 있잖아요.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인데요. 어. 우리 가족이 어쩌면 미국으로 이사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아빠랑 미국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아빠는요 더글라스요. 엄마는요 졸리서. 저는요 잭슨 영이에요. 근데 알아요? 엄마가 왜 졸리서? 왜냐면요 엄마가 졸리 아줌마보다 입술이 더 섹시해서 졸리서가 됐어요. 이제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안젤리나 졸리. 졸리. 그렇군요. 예. 많이 졸리십니까? 근데 언니 이거 왜 미국으로 이사갈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요 아빠가 미국에서 네일아트 가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미국에 가면 엄마 보고 카운터 하라고 카운터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미국 가기 싫어요. 왜냐면요 미국에 가면요 붕어빵도 못 나오고요. 그리고요 동화뱀들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네. 김구진 아저씨 우리 네. 아빠 좀 말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남의 사생활에 관여 안 합니다. 네, 뭐 알아서 하시겠죠. 염경아 씨 사실입니까? 그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서 미장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팁을 주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네일 아트 샵을 하면 대박이 난다. 특히 한국 사람이 손재주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이름이 필요하니까 뭔가 이제 느낌 있게 더글라스 염. 더글라스. 더글라스 왜 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더글라스 해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터에서 졸리서 약간 입술이 도톰하니까 이제 졸리서 은율이는 이제 잭슨염 해가지고 뭔가 가족이 아티스트 느낌 나게 해서 가게에 앉아있으면은 이제 네일아트 손님들이 이제 줄을 또 서겠죠. 제가 또 미대에 다녔거든요. 디자인과. 근데 얘기하는 동안에 아내분 표정은 정말 안 좋은데 알고 계셨나요? 요새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심해 죽겠어요. 된다니까. 왜냐면 제가 다닌 네일샵이 쫓아와서
그 사장님한테 매출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아줌마들이랑 얘기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그래도 연예인인데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손도 보면요. 아줌마가 얘기하면서 알아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느낌을